친환경 농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북구 우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북구에 따르면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민과 새마을회가 함께하는 스마트팜이 조성돼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스마트팜은 북구 새마을회 건물 일원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해 물의 순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기술이 적용됩니다. 북구는 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